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과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 사도행전 13장 찾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시작한 것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나니까 좋죠.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상 책과 다르게 그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대로 이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잘 배우면 이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 운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씹어서 넘기면은 신기하게도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음식은 입을 통해서 먹는데 말씀은 기본적으로 귀를 통해서 먹도록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음식은 몸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은 입을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귀를 통해 들어가는데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잘 듣기만 들으면은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문제를 풀어주는 그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일 동안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첫날부터 이제 순서대로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 자신의 신앙을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이제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든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번에 신앙생활에 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세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참 아름다운 말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고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왕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겁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5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여기 후회하셨다는 것은 실수에서 후회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합당하지 않게 한 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면 주님 마음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교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도 있고 합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합하지 않는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생각보다 사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뭐든지 복잡하면은 참 하기 어렵잖아요. 복잡하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만큼 단순한 책이 없고 신앙생활만큼 단순한 것도 없습니다. 수학처럼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수학 공부해 보셨지만 힘들죠. 신앙생활이 막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앙생활의 원리도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도 뭐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실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못 깨우치기 때문에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아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하게 돼 복잡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다윗을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도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도 찾고 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일꾼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말한 대로 내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합당한 사람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다. 그걸 알려면 먼저 아닌 것부터 생각하면 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먼저 우리가 사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 하나님이 사울의 이런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구나 하는 걸 보면은 어떤 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지 몇 가지 봐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도 있고 책망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받고 칭찬받고 책망받은 교회도 여럿이 나오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뭘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또 뭘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한번 사월 통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 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막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제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과 사울이 있는 곳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떤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은 보니까
본래의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겁나니까 많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보시겠습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본래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쓸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느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를 삼으셨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키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히 7일을 기다려야 된, 정한 기한이 7일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7일 기다리는 게 쉬운데 위험 있는 속에서 7일 기다리는 건 안 쉽잖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7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 참은 겁니다. 하루, 이틀, 5일, 6일, 7일 초까지는 참은 거예요. 참다 못 참아서 그렇게 자기가 직접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근데 제사드리기를 딱 피하자 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7일 막바지 거의 돼가지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딱 온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보신 겁니다.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다가 그 조금을 못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기다릴 수 있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합격이 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뭔지를 여기 마음에 합한다. 마음에 꼭 든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다릴 줄 아느냐, 못 기다리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하면 최고 잘 기다리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제일 잘 기다리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에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이제 기다리는 거 하나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 그러니까 사울은 참 이 기다리는 문제에서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대 사람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할까요?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과거에는 기다릴 줄 아는 민족이었답니다. 기다리는 걸 잘하는 민족이었대.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즉석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데 한국 사람은 김치 담가가지고 참 오랫동안 숙성시켜가지고 다 바로 김치 먹는데 얼마나 인내심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서양은 그냥 소금 쳐서 먹는데 한국은 시간 투자해서 간장 만들어가지고 참 한국 사람은 좀 끈기, 인내 이런 건 참 한국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빨리. 그러니까 모든 것도 빨리. 그러니까 전도집회에도 참석했으면 첫날부터 6일까지 끝까지 쫙 잘 들으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건 못 참거든요. 우리 시대에 설교 긴 거 참 못 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면 일단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참고 기다리는 건 쉽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같이 다 축복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특별하게 축복해 주잖아요. 한나도 기다리니까 사무엘 주시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례요한 주시고, 그러니까 요셉도 13년 동안 끈질기가 기다려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오랜 생활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기다릴 줄 아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인문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왜 다 엎드러졌을까요? 하나같이 기다리는 것에 실패해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엎드러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만나 내려주시고 알아서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를 때 결국은 물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그 사람은 딱 보시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2년 지나서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을 못 기다려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딱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06편 보시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러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만세 불렀는데 저희가 미구에 오래지 않아 얼마 안 돼서 하나님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종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한 종교로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템포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하나님은 제일 빠르게 행하는 것이 인간보다 늦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끈기를 가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 빨리 뭐든 즉석으로 되는 걸 좋아. 그래서 서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보니 부서라는 여자가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자꾸 생기니까 뺏기다가 이게 잘 안 뺏겨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보드카 한 병 딱 마시고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곤충 가지고 그 각질이 안 뺏겨지니까 뒤에 빵
쏘서 뒤도 안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총 가지고 그냥 빵 쏘가지고. 아, 인내심이 없는 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애기가 이제 한밤중에 이제 내가 오줌을 놓는데 이때 울어지키면 한 우리 어머니가 깰 텐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피곤한데 참아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애기도 아니고 성인인데 못 참는 거예요. 그 빨리 하다가는 사고 나는 수가 생깁니다. 제가 어떤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어울리는 찬송. 120km로 달릴 때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130km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40km는 하늘 길은 가는 밝은 길이 150km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70km로 가면은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서. 누가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답을 빨리 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인내라는 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이 실패했냐면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왜 못 기다렸냐면 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린다는 그 바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과 믿음은 딱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냐 하면은 못 기다렸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 기뻐하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커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사야 30장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생은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한 거지, 10살 된 거지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그 가문이 좋은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죽게 돼서 홀로 고아가 돼서 빌어먹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한 어른이 이제 차 몰고 쭉 가는데 한 애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야, 너 뭐 하는 놈이냐 물으니까 나는 밥 빌어먹는 거지입니다. 너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너 갈 곳 있냐? 부모 있냐? 부모 없습니다. 갈 곳 있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보니까 그래도 좀 쓸만한 애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 그러면 나는 아들이 없는데 네 아들을 될래? 하니까 아들 되면 좋지요. 그러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와야 되니까 여기 좀 기다릴 수 있겠냐 하니까 기다리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계속 서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말합니다. 너 지금 그 왜 서 있냐 하니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쭉 내려니까 아이고 그 어른이 속인 거라고. 바로 지금까지 안 오지 않냐고.
그래도 그 아이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밤에 아주 늦게 왔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이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약속해서 기다리면 수지맞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사울이 제일 하나님이 첫 번째 마음 안 들어한 것이 못 기다리잖아요. 일단 못 기다리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 눈에 어떻습니까? 얘는 마음이 안 들어 이래야 되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다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인내.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가든 조모임을 가든 어떤 모임에 가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에는요, 일단 왔다 그러면은 모임이 지루하든 재미없든 관계없이 끝까지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님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요? 어느 날은 주님이 일부러 지루하게 상황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엉덩이 딱 이제 붙이고 가만히 끝까지 있는,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을 딱 보시고 끝까지 지루해도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딱 보시고 그런 사람 마음 들어 한다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후루룩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성경을 보는데도 인내심이 없이, 인내심을 안 가지면 주님이 그냥 하나도 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 장을 읽더라도 자세하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잖아요. 그 가르침을 기다리면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우리 집도 봐요. 이제 대충 빨리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또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도 망망대해인 거예요. 이제 막 선원들이 술렁술렁하고 폭통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참 그거 다독거리고 가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선원들이 더 이상 못 참게 됐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3일만 더 가자. 3일만 더 참고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3일만 더 가자 해서 결국은 신대로 발견하게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3일만 더 가자. 더 참고 가보자. 그 파브르 곤충기 어릴 때 다 읽어보셨죠? 그 파브르가 그 곤충기 쓸 때 옛날에 무슨 사진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 곤충 그 관찰할 때 한 자세로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관찰하고 그 참고 아주 인내하는 속에서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도 2,000번 정도 실험해가지고 결국 성공했다. 2,000번. 그러니까 뭐든지 뭐 발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이제 그런 사람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참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 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그 얘기할 때 기다리는 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 딱 연결시킨 이유가, 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사무엘상 9장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숨어 있는 거 봐요. 행구 사이에.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삼을 때 비류들이 사무엘을, 사울을 멸시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참참하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주 교만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를 때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는데 이제 자기가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천하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대에 비서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지파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마음에 안 들어 하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자갔을 때는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다가 자기가 왕이니까 꽤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어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에 대한 경고로 가득한데 이거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딱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딱 삐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딱 안 들어 하는 것이 일단 교만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며 할 때는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불순종이구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럼 왜 불순종했냐고 말입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불순종했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는 자기 중심이 됐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작아진 겁니다. 백성들은 커지고 눈에 보이는 세력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버리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자기가 커지는 사람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지고 자기는 작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작아지고 자기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고 주변 사람이 커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확히 그렇게 돼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이제 어떤 걸 안 들어 하셨냐 하면은 사울이 이제 시간을 정말 잘못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에 불쾌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것이 왕위에 왕 되는 거에 뭐가 있겠냐 하면서 딱 주목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은 다윗을 죽이는 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울의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 보면 주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거 연구하고 다윗이 나타났다면 그리로 병사들을 데리고 하고 데려가서 죽이러 다녔잖아요. 맨 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울에 사오면 시간을 정말 얼마나 낭비를 많이 했는지요. 시간을 전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이제 이 서랍천사 요한계시록 4장에 서랍천사 보면은 눈이 앞뒤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방에 전체 눈이 가득하고 속에도 눈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시간을 다 투자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드리는지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다. 사울이 하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면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온통 잘못 보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 시간을 값주고 사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사울은 왕으로서 있으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온통 잘못된 데 다 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원하라, 건지라 그 말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좀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 정말 바쁘잖아요. 정말 바쁜 시대에 시간을 최대한 여기 기회를 사라 그 말이 구원하라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빨리빨리 건져내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 있으면은 또 잠은 또 적당히 자야지 너무 많이 자면 더 피곤해요. 어 사람 막 잠을 자는데 막 기어코 잠 자는 시간은 막 꼭 챙겨서 너무 많이 자려고 물론 나이 좀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잠 너무 많이 자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적당하게 해서 좀 잘라내고, 우리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도 탁탁 정리하고, 불필요한 책을 읽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그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 뭐 소설을 보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데 소설을 봐가지고 뭐 신앙이 좋아지면 우죽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잘라내가지고 최대한 많이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획성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구원해내면은 꽤 많은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서 먼저 주님과 보낼 시간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주일이란 또 한 달이란 시간 안에서 구역 모임 할 시간, 또 주모임에 갈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모임에 가는 시간들, 이런 거 다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계획성 있게 보내면은 신앙이 아주 좋아질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건져내면은 효도할 시간, 약한 사람 붙잡아줄 시간, 봉사할 시간, 시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원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완전한 자의 날들을 하루하루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기다림에서 실패하니까 이것저것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서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는 하면서도 계속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걸 확실히 깨우쳤으면 확실하게 딱 돌아서야 되는데 사울은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윗을 또 잡으러 오는 거 봐요. 사무엘상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어도다. 후회하고 또 그 짓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그걸 제일 첫 번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기다리는 것만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 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잘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합하다고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을까?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사용한 것이 이제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다윗을 합한 자라 그랬을까? 성경에서 이게 첫 번째 얘기하기를 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다윗을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은 다윗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대 보세요. 거짓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가장 많이 속고 속이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뒤에서 사기치고 막 이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걸. 우리가 간증할 때도 자기 분량에 맞게끔 딱 얘기해야지 정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간증하는데 보면은 막 유창이 간증하는데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이상하다. 저거 분명 깨달을 수 없는데 이상하다. 나중에 얘기해보면 책 보고 한 얘기인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 그거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26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 세상의 모든 서적들은 포장이 되어 있고 꾸민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꾸미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인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정직하게 써놨잖아요. 성경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예수님 딱 부활하셨을 때 제 아들이 다 안 믿었다면 오죽 좋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안 믿은 게 사실이니까 안 믿었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포장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냐면은,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가 부족한 게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29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내가 이제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 소이다. 다윗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은금 합해서 1만 달란트를 드렸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헌금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그는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연은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걸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거론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의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기뻐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그는 잘 기대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21편. 131편, 131편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용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금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나는 젖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대고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력 인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물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 다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립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마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삐껴나가는 것은 이게 삐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재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 말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 나를 지으신 분의 도움을 내가 항상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린아이는 봐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은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했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특별히 기뻐하셨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대는 걸 잘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기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품에 있는 거로 기뻐하고 하나님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보세요. 다 자율적인 인간으로 만들려 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봐. 네 혼자 열심히 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주님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왜 크게 기뻐하셨냐 하면은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기 때문에 이 감탄사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시죠? 그는 시편 읽어보시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하는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놀라워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아갔는데요.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아갔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으로 놀라워했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든 것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감정이 메말라 가는데 경이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대해서 놀라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하신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란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다윗은 아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자신을 정말 즐거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뭐 노래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 잘했냐면 그건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대로 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겁니다. 만족을 한 거예요. 시편 131편 다시 봅시다. 그는 만족을 하나님께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막 너무 요상한 거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또 귓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가 다윗인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고 마음에 들어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는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는 용서가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안 죽이잖아요. 그래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성경 잠언 19장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시편 59편 찾아봅시다. 시편 59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편 1절 앞에 보겠습니다.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상대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 책 중에 존 브로코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 책에서 121가지 발명품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시죠? 지우개. 발명품 중에서 정말 뛰어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생활 속에서도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이거 지우는 거잖아요. 링컨의 정적이었던 스탱턴이라는 사람이 고릴라 원종 보고 싶으면 저 링컨 보면 된다고. 링컨이 못생겼잖아요. 그렇게 링컨을 모독을 많이 했는데 링컨이 결국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를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그렇게 모독을 했지만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를 국방장관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링컨은 용서가 큰 사람인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저녁 바깥에 이제 앉아있는데 한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피곤한 표정에 남루한 옷차림,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는데 배고파 보였는데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 하룻밤 좀 쉬어갈 수 있어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노인 말을 시켜주시고 주고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노인이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인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먹소 하니까 아, 신이요? 나에게는 음식이 신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답니다. 이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네, 그랬습니다. 왜 쫓아냈니? 아,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모독하고 음식을 신이라고 하는데 참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를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하루 저녁 한 시간도 못 참았냐? 나는 80년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용서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일단 합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든다는 말을 이제 쉬운 말 딱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냐면은 제일 바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보고 기뻐하시는데 왜 사울을 마음에 안 들였냐면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게 주어지면은 주님 뜻이 확실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시느냐.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잘못한 걸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이 대장부다운 겁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고 딱 시인하고 정직하게 시인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볼 때 정직한 거잖아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셨는데 그는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돌이켰잖아요.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그걸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하는 거,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 살아가는데 아, 내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 기댈까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뿌리가 뿌리는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커야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찾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선을 토하여 내치리라. 방금 배운 대로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으로 첫 번째 거론한 것이 기다리는 문제고 합한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거론한 것이 정직하고 그리고 일평생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정직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는 거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줄여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 하냐 하면은 기다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직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잘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어떤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도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난 이후에 책망하시고 버가모 교회도 칭찬해 주고 책망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해 주고 책망하시고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책망한 걸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짝짝꿍하니까 주님이 그걸 책망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거짓된 일꾼을 용납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사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일꾼을 못 알아보고 성령 역사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도 주님이 칭찬도 해가면서 책망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읽어봐도 칭찬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주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아주 마음에 아주 안 드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항상 사랑하죠. 근데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볼 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14장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이게 첫 번째, 왜 아멘을 딱 얘기했을까요? 아멘은 주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건 참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여기 아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라오디게아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근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교회 생활을 바탕 속에서 그래야지 또 가정 생활도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근원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면 아멘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미지근한 거. 뜻대로 미지근하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딱 거부감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에 미지근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지근한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식어가는 거예요. 뜻도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뜨겁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확실한 태도 취해야 되는데, 양다리 떠 걸치고 뜻도 미지근하게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열왕기하 13장 찾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로 대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죄하소서 곧 죄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씻어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그 다음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여기 엘리사가 구약시대 때 기적을 많이 행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능력을 만행했지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병이 있었고 바울사도도 병이 있었고 바울사도의 동역자인 드로빈모도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스퍼전 목사도 통풍이 있었고 뭐 칼빈은 막 80개 정도 이상의 병을 달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엘리사가 지켜줬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냐고 말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텐데야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며 활과 화살들을 취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이 왕이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봅시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니까 활과 살들을 취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아서 잡았습니다. 손에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찰하고 말했습니다. 동편상을 여소서 또 여는 거 봐요. 또 쏘소서 또 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8절에 또 가로되 화살들을 취하소서 취했잖아요. 또 땅을 치소서 하고 또 쳤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는 다 했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 하면은 이 왕의 마음에 불이 없다. 불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니까 막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 이스라엘을 많이 죽인 아람이 원수 중에 원수니까 아람을 싹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세 번 정도만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못 칠 텐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구원의 화살을 취했는데 세 번 치고 그치는 거 봐요. 그래서 왕이 그래서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아니 오륙 번을 쳐야지 왜 세 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래서 왕은 세 번만 이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에는 이 뜨거운 불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을 저 원수를 없애야 되는데 싹 진멸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구원의 화살은 주어져 있는데 치면은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 번밖에 안 치잖아요. 원래는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세 번으로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어져 있었지만은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지만은 누리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주셨는데 우리의 헌신과 마음에 따라서 누리고 경험해가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적당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성령 충만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러니까 수고는 하되 신부를 다해 수고하지는 않고 노력은 하는데 목숨 걸고 노력하지는 않고 충성은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잖아요. 입은 여는데 늘 끼어지는 않거든요.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뜨뜻이 흔한 거예요. 그 열망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고 철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딱 제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만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만 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해 시작할 때는 성경 한 번은 다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몇 번 쳤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치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꾸준히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라오디기아 교회에 얘기하면서 내가 미지근하도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신다는 것은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교회도 있고 성경책도 이미 주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만 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배불리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잖아요. 이거 보면은 아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 얼마든지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흥분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확실하게 처리하셨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마음에 불이 없고 미지근하다면은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께도 많은 사람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왜 넘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안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건 있어도 주님이 열정이 있는 사람,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시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지근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마음이 미지근해지면은 신앙 무조건 내리막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리막길이 안 되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교제를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얘기하실 때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이걸 가지고서 토하에 내신다 말은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깨끗하게 안 믿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차갑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믿는 김에 아주 확실하게 뜨겁게 믿으라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를 두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걸 보면 뭐를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환난을 안다 그리고 궁핍을 안다 헬라 말에는 가난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베네스라는 단어는 부자에 비해서 가난하다 그 뜻이고 푸토케이아는 절대 빈궁,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궁핍이라는 것은 여기에 두 번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푸토케이아, 그러니까 때거리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핍한 중에도 환란이 있고 궁핍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해라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는데 또 장차 받을 환난이 또 있지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인데 그 속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보실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뭐 때문에 마음에 들었냐면은 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성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아가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을 잠깐 봅시다. 3장 보면 이렇게 되죠. 3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 서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술람비에는 저 레바논 쪽에 시골 처녀인 거예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비 여인을 이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가마를, 연자, 가마 연자입니다. 아마 이제 마차였을 겁니다. 마차. 그 술람비 여인을 싣고 올라가고 이제 마차를 보내면서 이제 가마를 보낸 겁니다. 가마를 보내면서 이 술람비 여인은 너무 가난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 술람배인이 단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술람배인은 자기를 최대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가마 타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제 솔로몬 왕을 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결혼식 올리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여기인데 솔로몬 왕이 뭘 보냈냐 하면은 여기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파는 것들이잖아, 파는 것들을. 화장품 같은 거. 그 장사에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그래서 이 술람비 여인이 자기를 최대한 단장을 해서 마차 타고 오는데, 여기가 거친 들이고, 밤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용사, 싸움 잘하는 용사 60명이 딱 둘러싸고 호위에 오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술람배인이 자기를 단장시키는데 뭐로 단장했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몰약입니다. 몰약. 몰약과 유향.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향품이 있는데 아주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꾸몄는데 아름답게 꾸미는데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몰약이죠, 몰약.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저 시골 총구석에 사는 지구 한 구석에 사는 나는 누굽니까? 술람비는 나잖아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서 우리를 이제 천국까지 끌고 데리고 가서 이제 혼인잔치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단장시킬 때 우리를 어떤 걸 이쁘게 보시냐 하면은
몰량을 제일 앞세웠는데 몰량은 어디에 바라는 겁니까? 시체.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몰약을 이렇게 부은 겁니다. 몰약. 그러니까 이게 몰약은 시체에 바라는 것이고 몰약은 희생과 수고를 가르 희생, 수고, 죽음 가르치는 겁니다. 유황은 이제 기도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 기도할 때 유황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제일 앞세운 것이 이게 몰약인 몰약. 그러니까 단장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장이 몰약단장, 몰약.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뭘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중에서 제일 이쁜 손은 무슨 손입니까? 애기 손이에요? 처녀 손이에요? 엄마 손이에요? 뭐가 제일 이뻐요? 엄마 손이 제일 이쁘죠. 왜? 그 엄마 손은 고생한 손이잖아요. 고생. 쪼글쪼글한 손이지만은 고생한 손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쁜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누가 제일 아름답게 보이냐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고생한 어머니가 제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수고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충성하고 이걸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도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현숙한 여인이 팔뚝 꿇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여자 말하는 겁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막 여성미처럼 이런 게 아니고 팔 걷어붙이고 말없이 봉사 잘하고 일 잘하는 희생과 수고 잘하는 그런 사람을 현숙한 여인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냐 하면은 서머나 교회는 충성할 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은 혼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귀합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는 것처럼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 자기를 잡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뜻도 미지근하고 서머나교회는 꼭 반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또 하나 칭찬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저도 지역에 가봤는데 그 지역은 도시로 치면 아주 작은 곳입니다. 성경에 에베소 교회하면 원래 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엄청 큰 지역인데 여기에 빌라델비아는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크질 않아요. 그리고 골로새도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역도 작고 구원받은 사람 수도 적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빌라델비아 말 그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전해도다. 원래 지역도 적은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었고 능력도 적었지만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린 문 두셨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도 다니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서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아 갑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란 말대로 숫자가 적었지만 정말 서로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열린 문 두시고 전도가 계속됐던 거예요. 전도가. 그리고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면 자주 만나야죠.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구역 모임이 되고 구역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조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열린 문을 두시고 전도가 되게 하는데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좋아하셨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전도에 힘썼기 때문에 주님이 열린 문 두신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가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열린 문 두셨다. 지금 우리 보시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전도가 잘 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전도에 힘쓰는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지슬개 눈 무리염소 같구나. 이게 4장에서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7장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서본 바들 앞빈 문 곁에 연못 같고 코는 담배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여기 아가서 사장에서는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눈은 순결한 눈입니다. 비둘기는 이게 순결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바들 앞빈 여기 문 곁에 연못 같아. 연못 같은 눈이다. 연못 같은 눈을 얘기를 할 때는 어디를 얘기했냐면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그러니까 이 발 중에 정말 아름다운 발이 뭐냐면 신을 신은 발인데, 이 복음 전하는 발. 그러니까 왜 이게 눈이 연못 눈이라 했냐면은 비둘기 눈보다 연못 눈은 얼마나 커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좋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가 말입니다. 영혼이 보이는 눈,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눈.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많이 건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 품으로 인도할고, 필라델비아 성도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뭘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열린 문 두셨을까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셔서 그들은 비둘기 눈을 가진 동시에 연못과 같은 큰 눈을 가졌습니다. 열린 문 두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멀리 볼 수 있었고 크게 볼 수 있었고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은 그래도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열린 문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들은 비록 숫자가 적었지만은 지옥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느냐?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혼자는 안 뜨거워져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냐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는 말씀대로 무리 가운데 들어오고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뭐 하다 가느냐? 고생하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냐 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는 유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희생하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희생인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할 각오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고생하도록 부르신 거니까. 그래서 고생은 원래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생할 각오를 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생할 각오를 하면 가정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정생활 하는데 대접 못 받으면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고 말입니다. 나를 대접 안 해주면 주님이 대접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주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내게 잘해주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어요? 요즘 뭐 때려 죽이는 것도 없고, 뭐 감옥에 뭐 죽는 것도 없고, 순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해봤자 그거 얼마 아닌 거예요. 조금만 잡으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랑하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뜻이 하늘의 순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린 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티 스터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시티 스터스가 이제 D.L. 무디가 미국에 전도하러 갔을 때, D.L. 무디가 영국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흥미를 갖고 시티 스터스의 아버지가 이제 그 무디 집회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시티 스터스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아들을 세 명을 집회에 듣게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결정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죄를 처리했다면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들 셋이 동일한 날에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티스터들은 그 당시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그런데 이제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대신 죽고 내 죄를 처리했다면 내 인생이 아까울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크리켓 선수,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 7명이 그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도를 자원해서 7명이 자원한 겁니다. 그래부터 시작해서 이 시티스터는 정말 선교하느라 고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고 인도에도 선교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50살이 넘어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을 보고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왜 선교사를 안 가는 겁니까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그럼 나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식인종이라도 나를 찾는다면, 선교 찾는다면 가야지. 그렇게 해서 50살이 넘어서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아프리카를 전부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를 딱 보니까 콩고가 제일 중앙이기 때문에 콩고로 들어가서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를 뒤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열심히 해서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웹 선교부가 되고, 그래서 웹 선교부에 그 네덜란드에서 구원받은 청년 기석을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웹 선교부하고 연결되어서 원래 네팔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네팔에서 길이 막혀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1931년 70세의 나이로 콩고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는 죽을 때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죽었는데요. 할 일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얘기 중에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난 내 주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몇 년 되지 않네. 매해 버겁고 희망차고 두렵네. 버겁다는 것은 일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매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날 위해 살 텐가 아니면 그대의 뜻대로 살 텐가,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살 텐가 아니면 너 육신을 위해 살 텐가 그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예수를 위해 한 것만 길이 남으리.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각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수고로 정말 더 많은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서면요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집회와 또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